자, 오늘은 도화타령을 불러볼게요. 이거는 이제 굳이 이제 이거를 말하자면 복숭아꽃을 소재로 한 그런 노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숭아꽃을 뭐 막 이렇게 노래했다기보다 이 노래는 이제 옛날에 이제 기생도화가 이제 있었는데 그 기생도화가 고종의 이제 총애를 이게 엄청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샘한 이제 엄비가 도화의 얼굴에다가 바늘로 막 상처를 내가지고 흉터를 이제 만들고 해가지고 부스럼을 막 나게 만들어서 이제 쫓아낸 그런 것을 이제 비꼬서 만드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화라지 도화라지 내가 무삼의 도화라고 하느냐 복숭아꽃이 도화지 이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비꼰 말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1절만 제가 불러볼게요. 도화라지 도화라지 내가 무삼의 도화라고 하느냐 복숭아꽃이 도화라지 예요 어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서도 미녀라 이렇게 끌목을 많이 써요. 도화라지 도화라지 시작 도화라지 도화라지 그렇죠. 도화라지 도화라지 시작 도화라지 도화라지 그렇죠. 도화라라지 도화라지 시작 도화라지 도화라지 내가 무삼의 도화라고 하느냐 여기 하느냐 여기에요. 내가 시작 내가 시작 내가 무사의 도화라고 하느냐 네. 복숭아 꽃이 도화라지 시작 복숭아 꽃이 도화라지 복숭아 꽃이 도화라지 시작 복숭아 꽃이 도화라지 그렇죠. 도화라지 도화라지 내가 무삼의 도화라고 하느냐 복숭아 꽃이 도화라지 시작 요거는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도화라지 도화라지 내가 무삼의 도화라고 하느냐 복숭아 꽃
이 한 번 더 시작. 고아라지 고아라지 이렇게 들어봐요. 어와 이 몸을 즐겨보세시다. 어와 이 몸을 즐겨보세. 어와 이 몸을 즐겨보세. 어와 이 몸을 즐겨보세. 그렇죠. 연결해서 해볼까요? 도화라지서부터 시작. 도화라지 도화라지 내가 무삼에 도화라고 하느냐. 복숭아 꽃이 도화라지 에헤이요 어허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봄철일세 봄철일세 시작. 봄철일세 봄철일세 각색 꽃들이 낭만하게 피었네 시작. 피었네 피었네. 네, 거기에서 그 시금새가 들어와요. 각색 여기에서 각색 이런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여기서 나는 소리로 각색 꽃들이 낭만하게 피었네 시작. 각색 꽃들이 낭만하게 피었네. 불러보세 시작. 어와 노래나 불러보세. 어와 노래나 불러보세.
있습니다. 봄아 노래나 불러보세요. 그렇죠. 노래나에서 노래나 여기가 들어가요. 불러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연결해서 시작. 봄철일세 봄철일세 학생 꽃들이 낭만하게 피었네. 오와 노래나 불러보세 에이요 어허야. 에서 붙여줘야지 이걸 할 수 있어요. 어와 이 봄을 이렇게 하면 이거가 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어와 이 봄을 이렇게 돼야지. 어와 이 봄을 즐겨보세. 여기 다시 한 번만 시작. 어와 이 봄을 즐겨보세. 그렇죠. 파도 밤 바라보시다. 미화도 밤 바라보. 미화도 밤 바라보시다. 미화도 이렇게 잘하세요. 응? 식임새 넣는 게 좀 어렵죠. 응. 그런데도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쫙 불러볼게요. 저기 보화라지 1절서부터 3절까지 시작. 보화라지 보화라지 내가 오늘 즐거워.
여러